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제가 어제 대형마트를 좀 다녀왔습니다. 이것저것 장을 보는데 이거 알죠? 허니버터 아몬드 요거를 맛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사볼까 했는데, 아니 무슨 말차 같은 맛이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말차만 있나 해서 봤는데, 아니 뭐 별빛이 팍팍 또 터지는 거야. 아니 또 인절미 맛까지 써버리네. 토피넛 라떼, 아니 뭐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보려. 그냥 이 수많은 종류의 아몬드를 하나하나씩 다 먹어보면서 JJ의 호불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JJ TV 구독 플리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몬드, 허니 버터 아몬드입니다. 잠깐만, JJ의 호불호 음식 리뷰는 JJ의 개인적인 입맛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랑 취향이 같으신 분들께서는 뭐 깊게 공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취향이 좀 다르신 분들, 제가 취향 존중을 그리고 또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막 불편하게 보시기보다는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지널부터 가야죠. 이거는 일단은 먹기 전에 먼저 하고 갈게요, 여러분. 호! 편의점에 가거나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은 세일하거나 막 이런 거 있으면 꼭 집어옵니다. 아 잠깐만, 그리고 여러분, 아 오늘 영상은 광고가 아닙니다. 어플라크 원이라서 여기 마이너스 47,940원 5만원 아이꼈어. 허니버터 아몬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맛 표현이 필요가 없잖아요. 요 겉에 하얀색 가루가 묻어있어가지고 겉에만 딱 핥아먹으면은 달달해. 그리고 살짝 요만큼 짭조름해. 약간 좀 허니버터칩 느낌? 이거를 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달짝지근함, 짭조름함, 고소함이 동시에 느껴지고, 사탕처럼 빨아먹어. 이러면은 조금 더 버터버터스러운 향이 진짜로다. 왜냐면 아몬드랑 섞이지 않아갖고 버터 향이 진짜로 참 많이 들어온다니까. 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사탕처럼 입에 물고 있는 상태로 다 빨아먹고 나서 맥주 한잔 딱 해.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소함으로 딱 마무리. 허니버터 아몬드는 뭐 많이 유명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뷰가 더 필요합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아몬드, 김맛 아몬드. 야 이런 전병. 어 일단 냄새가 엄청 고소해. 여러분 그 있죠, 김 그 아무튼 그 조미김 그거 이렇게 열어갖고 다 꺼낼 때 슬금슬금 고소한 냄새 올라오잖아요. 허니버터랑 좀 비스무리해 보이는데 그 전병에 있는 것처럼 김가루가 콕콕콕 박혀있다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거는 딱 먹으면은 참기름 향이 입안에서 펑 하고 터집니다. 그 짭짤하면서 바다바다한 김맛이 쫙 올라오면서 아몬드에서 고소함이 딱 씹혀줘. 지금 욕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맥주 한 잔이 절로 생각나는 맛. 허니버터보다 얘가 더 좋겠다. 짭조름함까지 있어요. 아몬드랑 조미김을 같이 먹는 느낌인데 조미김의 식감이 빠진 거. 그냥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 멸치볶음 안에 있는 견과류를 집어먹는 맛이 난다. 세 번째 아몬드 가겠습니다. 흑당 밀크티 아몬드. 두둥. 아, 이 흑당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단 말이죠. 어딜 가도 진짜 볼 수 있는 그런 핫한 음료가 됐는데, 근데 밀크티 아몬드? 으잉? 겉으로 봤을 때는 초코볼 같이 생겼어요. 아몬드 겉에다 가루를 뿌려놓은 게 아니고 초코를 그냥 씌워버려. 너 일로와 이씨. 보리보리 쌀이 아니고 보리보리 아몬드다 이씨.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다 마셨으면 어떡하지? 호불호가 안 되네? 호! 옛날에 우리 먹던 거 초콜릿 안에 땅콩 들어가 뭐 그런 거 먹는 거 같은데? 뭐 해태에서 나온 초콜릿 그런 거. 맞아, TP 초콜릿처럼 딱 씹었을 때 겉에가 막 알이 부서지듯이 부서지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 눅눅해가지고 입안에 붙는 느낌인데 맛이 흑당이다. 근데 입안에서 맛을 조금 더 느껴보면은 밀크티를 머금고 있는 아몬드다. 자 다음 아몬드는 요겁니다. 제주 말차 아몬드. 차로만 먹으면 되는데 굳이 아몬드까지 나와서 속이 후련했냐? 근데 또 사실 생각해보면은 제가 녹차맛 아이스크림은 잘 먹거든요? 변태 같은 그런 맛인데 아몬드에 적용이 되면 어떨지? 와씨, 아몬드에서 나오면 안 되는 빛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 그러면 안 됐어. 야 이건 무슨 씨. 만지면요 초록색이 손가락에 이렇게 묻어.
아우 불어! 아, 그니까, 녹차 맛 아이스크림은 액체잖아요. 달콤함과 쌉싹함과 씁쓸함을 이제 동시에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입안에 싹 들어와서 녹기 때문에 어디를 퍼먹어도 밸런스가 비슷하단 말이야. 아, 근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층이 나뉘어져 있어요. 들어가면은 이 말차 맛밖에 안 나. 씹다 보니까 단맛이 나중에 좀 들어와. 또 삼키고 나니까 또 입안에 녹차 맛만 남아. 단면을 보여드리면은 지구 같은 놈 아주 그냥. 벌칙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 세 개, 네 개 정도를 빨아먹기. 다음 아몬드는 별을 품고 있는 별빛 팡팡 아몬드. 두둥.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인기가 많아서 입소문을 타고 잘 팔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톡톡 캔디가 너무 많이 박혀 있어. 오묘한데? 세 개 동시에. 와, 이거는 솔직히 전 이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호!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팝핑 캔디들이 콕콕콕콕콕. 심지어 양이 엄청나요. 화이트 초콜릿 느낌의 그냥 부드러운 맛이 느껴지면서 소다향이 싹 들어오면서 팝핑 캔디가 파박파박 터지는데 그냥 차갑지 않은 슈팅스타랑 아몬드를 같이 먹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다음 아몬드는 쿠키앤크림 아몬드. 먹기 전에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슈팅스타의 팝핑 캔디 대신에 오레오 부스러기가 붙어있다. 저 진짜 이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주작 아닙니다. 선수! JJ는 처음 먹습니다! 어? 제 예상이 아주 보란듯이 빗나갔습니다. 응, 아니야. 응, 수덩이야. 그냥 오레오랑 아몬드를 같이 먹는 맛입니다. 호. 과자 씹는 느낌까지 같이 있어서 되게 다채롭고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오레오 정도의 달콤함을 가지고 있는데 별빛 팡팡을 먹고 나서 이걸 먹으니까 오히려 좀 덜 단 느낌이에요. 애기들은 이거 제일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랑 별빛 팡팡은 진짜 좋아하겠다, 애들.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짭조름한 걸로 갑시다. 군 옥수수 맛 아몬드! 딴! 어? 옥수수가 들어있어? 뭐라? 옥수수가, 옥수수 다 털렸네 여기. 허니버터 아몬드랑 맛 비슷할 것 같거든요? 아니야! 허니버터 아몬드 취소! 깡통에 들어있는 아몬드 있죠 여러분, 슈퍼에 있는 거. 구수하면서 짭조름하면서 옥수수 향이 올라온다. 칸츄리콘이라 불러다오 맛입니다. 밥두렁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또 있단 말이에요? 이야. 왜 우리 어렸을 때 밭두렁 먹을 때는 되게 딱딱해가지고 녹여가지고 불려가지고 막 깨물어 먹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근데 요즘 밭두렁은 좀 많이 부드러워지고 좀 더 과자과자스러운 느낌으로 좀 식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단단해. 옛날 그 추억의 그 식감이야. 오히려 저는 요즘 밭두렁보다 요게 더 맛있어. 이거는 맥주랑 먹으면은 김맛 아몬드 다음으로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가 좀 아프긴 해요. 그러니까 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드시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피넛 라떼 아몬드! 아, 귀여워. 이디아 커피 토피넛 라떼. 그거 맛있는 거. 이야, 이것도 우스레기들이 소보로처럼 붙어있습니다. 토피넛 라떼를 그냥 응축을 시켜갖고 겉에다가 이렇게 감싸놨어. 베스킨라빈스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이랑 향과 맛이 굉장히 비슷한데 제가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몬드랑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너무 단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 고소함이 같이 느껴지면서 단면은 이런 느낌이고 겉에 이렇게 노랗게 박혀있는 것들 있잖아. 약간 좀 뽑기스러운 맛도 나는데 달콤함과 그 뽑기의 향만 난 갖고 있는 그런 느낌. 달콤한 아몬드들 중에서 그냥 제일 맛있어요. 자, 이번에 먹을 아몬드는 인절미 아몬드입니다. 이야, 지금 이렇게 만질 때부터 찐득하고 꾸덕한 느낌이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아몬드의 끝은 없다. 제품 개발팀이 일을 진짜 열일하시는 것 같아요. 콩고물이 아유 그냥 씨, 청소를 며칠을 하는 거야 이건. 으잉?
이게 아무래도 인절미는 떡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싸고 있는 콩고물만 인절미지 안에는 화이트 초콜릿의 느낌이거든요. 운동해야 할 때 막 달려가서 이러고 먹어. 뭐 입안에 다 묻고 난리가 나는 거지? 액체 없이 그냥 침으로만 녹여 먹으면 텁텁하잖아요. 그 정도의 텁텁함이 느껴집니다. 콩고물이 고소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아몬드도 고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로 이게 안 어울려. 그래서 아무튼 부릅니다. 카라멜 아몬드 앤 프레첼. 이거 만약에 탁 열었는데 카라멜 초코 아몬드 그런 것들처럼 막 싸져 있고 프레첼 짭조름한 거 같이 들어있으면은 그냥 먹어보기도 전에 인정. 오 예! 인정! 하지만 아직 코는 아닙니다. 뭔가 소금 결정 같은 게 이렇게 또 코팅이 착 돼 있어요. 이거 프레첼. 이건 무슨 맛인지 알지? 바에서 많이 주는 과자. 프레첼 먹어보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 짭조름한 프레첼의 맛이 아니네요. 짭조름하긴 해요. 단맛이 조금 더 강한 프레첼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 오! 솔티드 캐러멜. 캐러멜에 그 소금 살짝 묻은 거 먹으면 맛있어요. 짭조름한 캐러멜 단짠 단짠. 과자랑 같이 먹어도 어울릴 것 같아요. 안주로 괜찮네. 그냥 하나씩 집어먹기 귀여워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맥주나 와인 갖다 놓고선 얼차 그러면서 맥주 한 잔씩 딱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취해가지고 두 개 집어먹고 짱짱 맥주 한 잔 또 딱 하는 거야. 그걸 또 취해가지고 또 이거 집어먹고 아 짜니까 맥주 한 잔 딱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취해가지고 와. 올 것이 온 그 아몬드 민트 초코 아몬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초단 여러분들 제가 뭐 악감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맛이 없을 뿐 여러분들의 취향 이걸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자친구도 민트초코를 좋아해. 야 이거 색깔은 약간 슈팅스타에다가 쿠앤크를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다 민트야? 이 색깔이? 야 이거 약간 그 석기시대 공룡알 뭐 그런 느낌인데 민트가 감싸고 있는 거면은 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야 민트가 치약 맛이 아니고 치약이 민트 맛이다. 약간 그 페리오랑 송영을 민트 초콜릿이랑 아몬드랑 같이 먹는 맛이고요. 양치질하는 그 느낌입니다. 부러! 하지만 저희 민트 초콜릿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입맛을 존중합니다. 민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극혐이 아닙니다. 민초가 극혐입니다. 오케이. 와, 이 화음이 감도네요. 민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중독되는 느낌을 알 것 같아. 약간 조금 이가 닦기가 귀찮아가지고 이런 걸 먹으면 이가 닦은 느낌이 같이 나니까 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니까 맛있는 거야. 와, 다음 아몬드 갑시다. 야, 자, 떡볶이 맛 아몬드. 따다. 여기 냄새 맡지 마세요 여러분. 저렇게 주황주황이 색깔이 도는 가루가 냄새가 되게 칼칼해요. 라면 수프 이렇게 까다가 코로 딱 쳐서 해본 적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우 애매! 고추장 맛보단 청양고춧가루 같은 거 그냥 딱 먹을 때 쎄한 그런 고춧가루 들어오는 느낌? 부셔부셔 떡볶이 맛 가루 그거를 아몬드에다 씌워놓은 맛. 빨아먹었을 때는 떡볶이의 향과 맛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느낌인데 같이 먹으면 아몬드의 맛이 너무 강해서 떡볶이의 맛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좀 어색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먹고 싶었던 맛이 있었는데 이 똑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불닭맛 아몬드. 마트를 큰 데를 한 대여섯 군데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거 다 돌고 이마트 너무 플러스 이런 데 갔는데 불닭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닭맛을 구해오긴 했는데 얘는 다른 브랜드 거야. 먹어본과 길림양행 떡볶이 맛이랑 비슷한 색깔이에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불닭 아몬드. 아, 그래 와 이 정도의 칼칼함은 가지고 있어야죠. 호! 아까 그 떡볶이 맛 아몬드를 먹을 때랑 비슷한 느낌인데 매콤한 느낌이 한 3배, 4배 정도 훅 치고 들어오니까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몬드를 매콤한 맛이 그냥 이겨버리고 뚫고서 혀끝에서 칼칼한 게 매콤한 게 남는단 말이에요. 맛있어. 길림양의 브랜드에서 나온 불닭을 제가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맛이라면 그것도 당연히 호!
됐겠죠. 땀이 살짝 났어요. 계속 먹으면은 땀 흘림. 불닭볶음면 정도 돼요. 좀 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는 아몬드는 아닌데 귀여워 보여서 그냥 사봤거든요. 체리 주빌레 마카다미아 체리 그 건더기가 꼭 박혀있어 중간에. 베스킨라빈스 체리 주빌레. 아까 그거 슈팅스타 별빛팡팡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해요. 애매. 제가 사실 그 체리맛 아이스크림을 잘 못 슈팅스타 그 별빛팡팡 그 느낌 아까 이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근데 진짜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체리 주빌레 아이스크림 먹자마자 딱 생각나니까. 자, 오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 아몬드들을 한번 호불호 리뷰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위를 좀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1등부터 5등까지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1등! 아, 이건 무조건 1등이야. 김만 아몬드. 생각보다 너무 제 입맛에 괜찮았어요. 아, 두 번째 군 옥수수맛 아몬드.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이거 괜찮았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룰이죠. 그냥 제 입맛 기준이니까 허니버터가 3등. 자, 그리고 4등이 아까 달콤한 것 중에 제일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토피넛 라떼 아몬드. 5등은 요 녀석입니다. 이것도 먹는 재미가 꽤나 있었어요. 프레첼이랑 캐러멜 아몬드. 1등, 2등, 3등, 4등, 5등. 아, 제일 맛없는 것도 딱 하나만 뽑아볼까? 하나만 그냥 이놈의 새끼 그냥. 그래도 민초가 더 먹을만 했어.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구들 안녕히 계십시오.